익산경찰서는 지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50대 조직폭력배를 붙잡아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폭력조직 두목으로 경찰 관리 대상인 이 남성은 지난 15일 밤 11시쯤 익산 영등동 도로에서 50대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피해자는 과거 다른 조직에 몸담았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